자, 산상수훈 25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부지 않은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인과 간음 그리고 거짓 증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넷 중에 셋을 공부한 거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거,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우리 홀이라도 그 부분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공부했죠.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이제 마지막 하나로 완성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남았어요. 근데 그건 4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8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셋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삽입시켜 놓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43절부터의 그 완성의 부분, 사랑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해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운명적인 어떤 생내적 성향으로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건 요 내용은 지금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풀어야지 동해보복법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동해보복법이 뭐예요? 동일한 해로 보복을 해라. 이런 말. 동해보복법이죠, 그게.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뽑아버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고대 시대 때. 눈을 뽑아 그러니까 실수로 어떻게 눈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을 뽑게 만들었다고요. 그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실수로 이렇게 눈 다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뽑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법이었다니까요. 동해보복법. 상대의 손을 상하게 한 자는 손을 잘라버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동해보복법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손목을 작두로 잘라버리고 채찍으로 치고 하는 그런 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건 그들이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여 그런 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게 알라죠? 그게 알레프,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의 문제에 관해서 이미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시작하실 때마다 꼭 붙인 단어가 있어요. 아쿠오,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들었지 이거예요. 또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너희는 들었다 그리고 레오 그리고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요 세 단어는 꼭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레오는 여러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시죠. 레마의 동사형이에요. 레마로 말했어. 내가 말했어. 옛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번역된 말도 아르카이오스는 그냥 예전에 제가 엔나르케 요한복음의 그 엔나르케 태초에라는 단어 설명해 드리면서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와 같은 단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하늘의 성전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가 베레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시작부터 베레시트 그때부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레오 말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계명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내가 말했어. 그리고 그 앞에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들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면 거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이거였다라고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들었어. 내가 시작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반대로 듣더라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들었어요? 항상 반대로 들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 푸헌유오. 이거는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의를 담아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사람들은 희생제사 해로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희생제사 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는 들었다. 내가 희생제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해로 들었잖아. 그래서 그 밑에 그건 이런 이야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우 모이큐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반대로 듣고 계속해서 엉뚱한 율법의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세상과 간음하죠. 거꾸로 듣는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 우 에피올케오. 그러면 그래요. 이제부터는 참된 증거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거짓 증거를 하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건 껍데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거 이야기할게요. 그러놓고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그들의 그 죄, 거꾸로 듣고 하는 그 죄가 오히려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 때문에. 인간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피조물 아니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측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그들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리로 완성이 되는 이 형국,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의 그 구절을 헬라 원어로 보면 아쿠오, 들었다예요. 호티 레오 후 아르콘마이오스 우 포뉴오예요.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도륙하지 말라고 시작부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도륙하지 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륙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 선악 갖다 먹지 마. 이게 도륙하는 거니까, 희생제사 계속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 이거는 이 반복하여 드리는, 이게 포뉴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니까,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죽여서 도륙하여 드리는 제사가 포뉴오잖아요. 그거 하지 마가 살인하지 마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드려요? 희생제사 드려로 듣잖아요. 듣고서 계속 희생제사 드리다가 아, 이게 어떻게, 이 짐승의 제사가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을 해?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에 의해 영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돼요. 자, 그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누가 완성해버려요? 누가 끝내버리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죽여서 끝내버리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 죽여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생리적으로,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에 의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예수님이 완료해버리셨구나라고 그걸 알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아는 걸?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살아난 사람은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 산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죽여서 제사 안 드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진리로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걸 거꾸로 알아듣고 계속해서 도륙하고 희생제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죄라 그래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통하여 그 진짜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드리는 제사가 뭔지를 알면 그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탁 들어앉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죄라는 건 원래 없었던 거구나. 위험한 발언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 이게 진리를 위해, 알게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면 그 희생제사를 바울이 죄라고, 그게 죄야라고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율법이 죄냐라고 이야기한 거, 이 뜻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아, 그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으로 준비하신 어떤 거였다면, 아,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나 사회법으로 사람들이 규정하고 판단해 놓은 거기에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그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잘못 들음과 아쿠오, 그 잘못 들음과 살아남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인용이 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19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꺾다예요. 부러뜨리다. 그건 똑같이 부러뜨리라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웃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법으로 존재했던 거라니까 이게 바벨론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익숙한 법을 갖고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들이 소를 신으로 아니까 그 소를 갖고 신, 나를 설명하죠. 예, 그 소가 나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미 다 하던 거예요. 그걸 갖고 그게 진짜 뭔 줄 알아를 설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고대 근동에 익숙하게 있던 그 법을 갖고 율법,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20절을 보시면요. 파상, 쉐베르, 꺾다, 부러지다예요. 그 꺾다, 부러지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요. 언뜻 보면 동해보복법 같아 보이죠? 함무라비 법전하고 다를 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19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19절이 원리거든요.
요 원리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절이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19절의 그 이웃은 아미트예요. 그 단어는 교제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니까 교제하는 이웃을 가리키는 거죠. 친교하는 이웃 말고 교제하는 이웃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이웃. 말씀을 갖고 교제하는 이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상하였으면이라고 번역했는 단어는 카탄 무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탄 넘겨줘다. 무엇을 넘겨주면 이거예요. 자,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이웃에게 카탄 뭘 넘겨주면. 근데 무엇이냐면 무음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이게 점, 흠, 얼룩, 더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 아미트 이웃에게 점과 흠, 더러움으로 넘겨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도 그 더러움으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싸 동사가 있거든요. 점과 흠으로 그 교제하는 이웃에게 넘겨주면, 네가 넘겨주면 너도 그 점과 흠이야. 점과 흠으로 되게 만들 거야 이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슈라는 그 자가 거기에 이슈 그냥 이건 이것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남자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슈라는 자가 교제를 명목으로 다른 이에게 넘겨주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되는 바로 그거, 그 몸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점과 흠, 그 몸, 점과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죠? 그럼 점은 뭐고 흠은 뭐예요? 점이 있는 분들 계시죠, 몸에? 그 점은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걸 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깨끗함에 티로 존재하는 거. 근데 그게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걸 점이라 그러고 그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그 점에 의해 그걸 갖고 그 생리적 성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여 그게 생채기가 되면 그걸 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흠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고 점이라는 건 내가 생리적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점에 의해 흠이 만들어져요. 그걸 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있으면 그걸 안 받으세요. 재물에 그게 있으면 안 받으세요. 교제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아담들이 생리적으로 갖고 나온 그 선악 구조, 그걸로 어떤 것을 행하여 그걸 만들어내면 그게 다 흠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재물은 안 받아 이거예요. 그게 뭄이에요. 카탄, 뭄. 뭄으로 넘겨주면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해서 뭄이 그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레위기 24장 19절은 동해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언급인 거예요. 깨끗한 것이 아닌 더러운 것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이웃이라는 이들에게 더럽게 넘겨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까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을 구별된 말씀,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이게 아담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파자한 내용이라고 했죠? 원래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 그렇게 숨 세워지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게 아담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화 되는 걸 목적으로 하여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분의 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루아흐를 받아야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자가 되어서 이제 생기를 루와흐 진리 영을 받아 말씀을 받아 그 진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 아담이라 그래요. 관사를 붙여요. 거기 앞에다가 아담 앞에다가 하 아담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거를요. 그 하 아담은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 아담의 자손을 낳게 되죠. 그걸 하 아담, 하 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겠어요? 뭐겠어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겠죠. 성경에서는 그걸 인자라 그래요.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 하 아담, 하 벤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건 그 인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낳는 아들들, 이걸 인자라 그래요. 아담이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이렇게 라인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이게 와서 완료가 되잖아요. 아, 인자가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 인자로부터 이제 교회가 하 아담, 하 벤 인자로 또 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 하 아담의 그 자손 진리의 라인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낳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인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 아담 하 베니아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된 그 아담, 그 하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실 걸 아담이 진리가 되어 낳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예수가 오실 아담이 예술자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 그 라인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제 가르치세요. 진리로 가르치세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여기 아는 대로는이 노미조예요. 지난주일날 배웠죠. 노미조 하지 마, 이거요. 노모스가 율법이니까, 노미조 하지 마가 뭐예요? 사람들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두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 그래요. 근데 노미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고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38절이에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여기 하 아담이에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맨 위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낳는 거죠, 지금. 요게요. 지금 다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본문은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담, 아담의 셋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지금 거꾸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시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인자의 라인 하나님이 아담을 낳아놓았더니 그 하 아담이 진리로 사람을 계속 낳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요셉이 낳은 예수 거기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인자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인자의 라인, 그 족보를 이렇게 완료하는 분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 아담 그를 진리로 낳았어요. 어떻게 생기를 부어서 루와흐를 부어가지고 다 상징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진리로 계속 누군가를 낳아요.
그리고 그 낳은 자가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니까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자로서 교회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진리로 낳게 한 그 일을 작은 그리스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토스가 복수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진리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자의 족보, 인자의 라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30세쯤이라고 번역된 어구는 30해처럼 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추측해 본 게 아니에요. 30세쯤 되셨을까? 이게 아니라 30처럼, 30세처럼.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애굽의 총리로 선 게 30세죠. 그렇게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 몸으로 입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걸 삶으로 사는 자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30부터예요. 몇 살까지? 50까지. 50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 보고. 너 50도 못된 놈이 감히 그런 말을 해? 이거는 예수님이 50살만큼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다고요? 심지어 50살까지 사셨다고 그러면서 가르치셨다고.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러던데. 예전에는 한번 또 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갖고 또 그냥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 얘기가 아니라 30에 제사장이 시작돼요. 50, 희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30부터 50까지만 제사장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50이야? 50도 안 된 놈이 왜 50에 행세를 해? 왜 네가 마치 뭐 완성이고 네가 뭐 마치 전부인 것처럼 행세를 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50살처럼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호지아는 금옷 입고 있을 테니까요. 금보다도 비싼. 자, 그러면 왕, 이제 선지자, 제사장 30이죠. 그럼 왕, 오실 왕의 모형이 누구였죠? 다윗.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게 몇 살? 30. 그러면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다 기름을 붓죠. 왜? 메시아의 역할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기름을 붓다? 말씀으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금으로 싸다? 말씀으로 덮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하고 기름하고는 같은 단어로 써요.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메시아, 메시아는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속전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여버리면 속전으로 얼마를 주게 돼 있어요? 은30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소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모든 인간들을 받아서 죽입니다. 율법에 묶이면 다 죽어요. 이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살릴 수 있는 속전이 얼마? 은30.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30에. 그러니까 이 30은 메시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세쯤에가 아니라 30처럼 시작하신 거예요. 뭐를? 메시아의 사역을. 근데 그 앞에 아우스토스 에이미라는 어구가 붙어 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를 시작하시자 에이미, 비동사, 그처럼 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를 창세전에 아들로 부르셨다 그러죠. 아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선악의 눈으로 판단해서 노미조해서 요셉의 아들로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죠. 아니다. 그분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하아담, 하벤의 라인으로 오신 분이야.
그 라인을 완성하시는 분이야라고 족보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 완성자 예수님. 이렇게 족보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 아담의 셋, 셋의 에노스,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가 요셉의 예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단어, 야사프는요, 뭐뭐를 더해주다라고 그랬죠. 야사프라는 단어가. 뭐뭐를 더해서 완성시키는 게 요셉, 야사프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누가 완성해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은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죠. 완성된 아들이에요. 오른쪽은 항상 완성된 아들. 요셉이 이 하나를 더하여 아들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12로. 그래서 요셉 밑으로 베냐민 하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빼앗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므낫세가. 근데 그 단어는 아래 것으로 해석해주는 말이란 뜻이에요. 므낫세가.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분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이 땅에서 제거되면, 씨가 되어 제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많은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막으로 어떤 걸 더하기 위해 온 자예요.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는 자인데 그는 아들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제거되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로 이걸 완성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기록되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에 의해 이제 많은 열매, 에브라임이 되면 그 많은 열매는 또 뭘 갖고 있어요? 씨가 있어요, 열매예요. 씨를 갖죠. 근데 그 씨는 어떤 씨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었던 씨 아닙니까? 씨도 없는 게 열매인 척하는 게 뭐죠? 무화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너는 수술 머리를 씨라고 나한테 속이고 있네?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열매라고 나를 속이고 있네? 그래서 저주해버린 거죠. 그건 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 맛있다고 무조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열매, 그 열매는 씨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씨는 뭐냐면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를 내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씨를 간직하고 있다는 건 씨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서 씨 열매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씨의 죽음과 살아남에 내가 동참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진리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때 아, 이게 진리구나라고 알았어. 내가 살았네. 그 사람을 보고 살았어? 그래, 너 죽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아, 내가 그럼 산 거네? 라고 알았으면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게 씨를 가진 자니까. 그게 바로 진리가 된 성도의 실존인 거죠. 그렇게 요셉의 아들, 죽음과 열매 맺음으로 인자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낳는 자식들, 또 인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족보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는?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거를 예수를 영접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렇게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11절을 잘 보세요.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하나도 영접지 아니하였다. Nobody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영접하는 자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사람 중에. 하나도 영접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영접 안 해요. 인간은요. 그러면 누가 영접해야 돼요? 오신 분이 영접해야 돼요. 이게 람바노예요. 받다예요. 받다. 그분이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영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받았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받네. 씨로 안 담아요. 람바노가 받다, 담다예요. 아무도 안 담으려 그래요. 아무도 안 닿는데 그분이 자기가 담아요. 영접을 해버리니까 어떤 자들이 그 영접한 그 이름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다예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니에요. 권세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다. 힘이다 그래요. 우리가 힘이에요. 그 힘. 그래놓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근데 단수예요. 난 자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 아담이에요. 누가복음의 족보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3장의 그 족보.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래요. 14절. 그들이 누구냐면 말씀 육신이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요라고 한국 개역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에임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동사가.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육신이에요. 홀로고스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름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자의 이름이 말씀 육신이야.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육신, 진리를 받아 말씀 육신이 된 그 자들 안에, N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다.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는데 그게 성막의 그 성전을 세우다, 텐트로 덮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성전을, 말씀 육신이 된 그 안에 성전을 세우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독사가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접당하여 그 안에 성전을 갖게 되니 그들의 이름이 말씀 육신이 되는데 그들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무슨 뭐 외아들의 영광이라 모노게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안에 유니크하게 진리인 한 마음을 갖고 오신 그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바로 그 예수,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말씀 육신들은 그들을 인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리를 씨로 담고 있지 못한 그곳은 곧 죽음이에요. 그게 멸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씨가, 제라, 자손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왜? 진리가 없어. 진리가 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게 교회의 대표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세요. 그게 목적이셨다면 그냥 얼른 가서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래놓고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없다 그래요. 감싸서 숨기지 않을 거야 라 그래요. 그 원어를 보면 네가 될 것을 내가 감싸서 숨기지 않을게 그래요. 그래놓고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50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세요. 30명이라도 안 해.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시켜.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얘야, 믿음의 조상아,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진리가 되어 그걸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니? 네가, 내가 널 불렀잖아. 네가 진리가 되어 저기에 가면 저기가 왜 멸망하겠니를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교회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진리가, 그 씨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이거 봐, 이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 그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씩 불려 올라가요. 성경은 그럽니다. 점점 없어진다 그래요. 점점 없어지다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겠죠? 하나님이 그 진리가 된 그 일을 난짝 들어 끌고 올라가셨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때가. 지금 등불을 계속 하나씩 꺼가야 해서 등전을 쏟고 계시다고요. 마지막 그 등잔이 꺼지면 끝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살아있는 근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도는 그렇게 진리가 되어서 멸망받을 세상을 건지는 역할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진리로 이렇게 살아난다고요. 자기를 용서하는 이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자유네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용서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전하여 사랑을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자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진리를, 말을, 영을 던져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 용서를 이해시키는 거, 인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자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요, 그거는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 아, 주여, 빨리 구름을 타고 오시옵소서. 무슨 손오공이에요?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서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보면 여러분은 그 즉시 사망이에요. 왜?
마지막 진리가 올라가면 멸망이라니까요. 그럼 구름은 뭐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이라는 건 뭉게구름, 하얀구름, 새털구름, 이거는 구름 취급도 안 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건 구름도 안 해요. 구름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은 천수담 농사를 짓는 곳이죠. 비가 와야 겨우 농작물이 자라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먹구름이 요만하게 끼면 감사했어요. 찬송했다니까요. 야, 비 온다. 구름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구름이 먹구름이라고 써있어요. 원어에 보면. 먹구름. 우리는 먹구름 그러면은, 야, 네 앞날에 먹구름 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와야 내 생명이 산다니까요. 내가 먹을 곡식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구름 그러면 물을 머금은 것이란 뜻을 썼어요. 그러면 물을 머금은 게 뭐예요? 매미. 진리, 말씀이죠. 그러면 그 진리들이 아래에서 그 아랫물로 윗물을 설명하던 진리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다 위에 물, 유리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물이, 물을 머금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게 뭐예요? 천군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진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도 구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건 진리가 되어 올라가신 그분이 진리와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내가 보게 되면 나는 진리 아닌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고 멍하니 그냥 이렇게 동화책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요, 그 구름을 많은 성도들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에스겔서 38장 9절을 보세요.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진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리의 구름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존재했다면 그 땅은 불로 멸망되지 않아요. 왜? 물이 있거든. 근데 멸망했다라는 건 아브라함아, 너도 아직 진리 아니잖아. 네가 진리가 되었으면 내가 널 거기 보냈을 거야. 요나처럼 죽어야 할 니느웨 땅에 요나 하나를 진리를 보내서 살려내는 그림이잖아요. 아브라함아, 근데 내가 너를 보낼 수가 없어. 네가 진리가 안 되면 저들이 저렇게 죽는 거야. 인자의 라인이 끊기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죽은 세상에서 주님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셔서, 주님이 영접을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심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자의 라인이 연결이 되고 말씀 육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자의 라인, 하나님이 낳은 어떤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3장의 족보는 이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노게네스가 뭘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성경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죠. 아, 알고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날 영접해 주니까 아, 모든 건 은혜요? 진리구나. 그거밖에 없구나를 보드라는 거예요. 독사로 이렇게 보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죽어야 할 그 먼지, 그 아파르죠? 아파르의 먼지에 담, 아담의 그 담이 피거든요. 그걸 합쳐놓으면 피. 피가 부어지면 그게 이렇게 이겨져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는 성경이요, 야차르라는 동사를 써요. 히브리어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 아싸, 야차르 이렇게 있는데 그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왜? 피와 먼지, 흙이 이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의 그런 문법적 파격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이가 아니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원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예수를 주겠다니까요. 그 성경을 그냥 줬더니 그걸 보더니 예수를 죽이더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죽어야 할 먼지 아파르에 불과한 아담의 진리가 물이 피가 부어지자 그가 사람, 구별된 하나의 말씀,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서더라는 거죠. 그런데 물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먼지를 바래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피를 못 받았으니까. 물을, 진리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없음으로 죽어야 할 아파르의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 하 아담이 되고 그 하 아담의 자손의 라인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아담과 예수가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서 아담이 하야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이 아니라. 이건 살아난 아담, 이런 거예요. 산 아담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그 하 아담, 그 하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았다 그래요. 셋만 낳았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셋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도 역시 셋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없어요. 뭔가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그 나타라는, 야라드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칼동사로 그냥 일반 동사로 쓰이면 부정모혈로 낳는 거예요. 아비가 씨를 주고 어미가 피를 내면서 그냥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는 거. 그냥 야라드. 근데 이 동사가 히필 동사로 쓰면요, 낳게 하다가 되어서 말씀으로 그를 산존재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히필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그냥 육적으로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셋을 말씀으로, 진리로, 산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필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요 셋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족보의 라인에. 창세기 10장 21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이브리,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자들의 조상. 그게 셈이에요. 모든 넘어간 자, 히브리, 이스라엘, 진짜 참 이스라엘의 조상은 셈이에요. 이 셈이
이름, 셈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그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누군지 보세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아르박삿 말고 네 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은 아르박삿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넷은 어디 간 거죠? 11장으로 가보세요.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또 나오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이제 요게 히필 동사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예 중에 진리로 나아진 자는 아르박삿 하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도 이렇게 진리로 나아질 사람이 다 되면 좋겠지만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 아담 하벤 인자의 족보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족보란 말이에요. 진리로 이어지는 족보란 말이에요. 부정모혈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야.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이 거대한 진리의 족보 속에서 그 인자의 족보 속에서 점 있고 흠 있는 더러운 것 뭉이 카탄 넘겨지면 돼요 안 돼요? 그 교제 속에서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는 놈이 있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줄게라고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로 낳고 낳아줘야 되는 게 모든 성도의 교제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더러운 거, 점과 흠, 인간의 생리적 율법주의 이것이 개입되어 흠을 만들어내면 니네 그렇게 해줄게, 되게 해줄게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거야. 그 눈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도 그냥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눈이라고 그래요. 또 신약에서의 눈도 역시 말씀이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영은 뭐? 말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은 일곱뿐 말하다. 언약. 언약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쓴다면 성경에서. 그래서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그가 가진 말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줄 거야. 근데 좋은 눈, 깨끗한 눈을 갖고 있으면 그 눈,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이 말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깔 뽑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레위기 22장 21절 보세요.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또 흠이 없는 거. 눈먼 것이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흠이 있는 것 중에. 눈먼 것. 눈먼 것. 말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놓은 걸 선악과로 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인간의 눈으로 보암직도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 눈은 눈으로 갚아준다 이 말이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가 가진 말에 관한 이야기. 잠언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죽이는 거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진실치 못한 자가 진리가 아닌 자예요. 의뢰하는 자는 자의 의뢰는 부러진 이다. 부러진 이. 이가 부러진 자야. 이가 부러진 자. 그 자도 말이 진리가 아닌 걸로 갖고 있는 자야. 부러진 이. 시편 35편 16절.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르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야. 더러운 말더듬이의 떡으로 이를 간다. 더러운 말더듬이가 뭐예요? 말더듬이.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란 뜻이야. 더러운 말더듬이는 그 가짜 떡으로 헛것을 씹으니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를 가는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헛것을 씹으니까 이만 가는 거죠. 시편 57편 4절 보세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와 혀는 뭐예요? 말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와 혀가 다 뭐예요? 칼과 창 뭐예요? 죽이는 거라. 죽이는 거. 거짓 말, 가짜 말. 시편 124편 6절 보세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거짓 말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잠언 30장 11절 보세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씻어줘야 되는데 나는 깨끗한데 왜 씻어? 율법주의자.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거야.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한다는 건 뭐죠? 먹을 양식, 말을 안 준다는 뜻이. 아모스 8장에 나오죠? 기근. 그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야.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각자가 먹은 것에 의해서 이가 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그가 가진 말대로 부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엄포였어요.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에피소드들은 전부 말씀, 진리에 관한 에피소드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 장교는 무조건 로마인이에요.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가로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지시하는 게 몸에서 따라주지 않는 걸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마비되는 거, 죽은 거예요, 거의.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 의문문이에요, 원어를 보면.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그래요. 당연히 고쳐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우리는 전부 그 일로 고해 나온다니까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 문제 해결 이런 걸 위해 예수를 찾는 이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그거 해결해 주랴? 그러면 네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길 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게 성전이란 단어거든요. 호라는 그 관사가 붙어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낫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여기서 메가스피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율법주의의 이스라엘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백부장은 왜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아들은 내가 낳아야 할 것이잖아요. 내가 낳은 것이죠. 근데 그 내가 낳아야 할 것이 병들어 있다, 죽었다라는 건 뭐죠? 얘가 죽어 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나려면 내가 살아나려면 얘가 살아나야 된 거든 산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들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래 네가 가진 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의 아들이 낳았다 그러죠. 백부장과 아들을 동일시, 이방인을 그렇게 동일시 시키고 율법주의 이스라엘 요걸 죽은 자로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아들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이방인은 이 아들의 말을 받아 신리를 받아 아들로 살아나는데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자들 그 말이 그 진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율법주의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가서 이를 갈더라. 양식이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들이 중풍병이 중풍병을 고쳤다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 아들은 하인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냥 백부장과 예수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공부했던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비유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시죠?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죠. 입이 있는데 말이 없다. 그 단어는 재갈을 물리다 하거든요.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을 못해요. 말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예복이 없는 건 말이 없는 거야.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요. 말이 없거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서 이를 갈게 해요. 하늘의 떡, 말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게 뭐죠? 발목을 잡는 거. 야곱이에요. 가짜 말을 가진 자, 거짓말하는 자, 도적, 강도.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짓말을 갖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를 간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양식, 떡, 씹을 걸 주라는 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술은 뭐라 그랬죠? 섞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술은 항상 섞은 것, 혼합된 것.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벨이에요, 그게. 그래서
술과 항상 성령, 깨끗한 말이 같이 비교되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술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 마시고 친구에게도 주면 섞은 말 그걸로 비진리 속에서 취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거니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된다요? 이리를 간다 그러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 진리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 씨가 오셨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이 없어. 아무도 그 안에 가진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눈, 그 이에 의해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9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때려도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나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예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 율법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너희들이 뭄, 그 점 있고 흠 있는 것을 넘겨주면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전부 그렇게 대하면, 대적하면 너는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악한 자를 그렇게 율법으로 대적하지 않아예요. 때려도 참어, 이게 아니라. 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잘 참다가 또 오늘 가서 팍 터뜨리지 마시고. 여기서 악한 자라고 번역된 포네로스가 그 포노스, 율법적인 수고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걸 악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잖아. 이거야.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뺨을 맞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건 원래 문자에서 오른쪽은 옳은이에요. Right, 바른. 그래서 바른 손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뭘 바라요, 바른. 옳은, 의, 바른 내가 뺨을 맞아, 그 뺨을 맞아서 왼편 뺨을 또 돌려댔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왼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돌려줬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그냥 다른 것, 그러니까 그러면 왼편 뺨인가?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내가, 옳은 내가 뺨을 맞아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뺨을, 하나님의 뺨을 옳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너희에게 다른 것으로 돌려줬잖아. 이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학자의 혀 말로 도와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루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느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내가 왜 대적하겠어?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루. 그런데 가까이 나와. 왜? 내가 뺨 맞았잖아. 내가 침뱉음 당했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뭘로 돌려줬어요? 생명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뺨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림으로 다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뺨 맞았어요? 우리는 죄져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이게 도수장이 뭐냐면 살육당하는 도륙장이란 거죠.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길을 잃었더니가 플란나오의 수동태거든요. 속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속았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게 에피스트레포, 왼편 뺨을 돌려주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우리 대신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에게 보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았던 우리가 그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로요. 성령으로, 말로, 영으로, 영생으로.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편 뺨, 왼편 뺨의 이야기예요. 꼭 참고 그냥 속으로는 벼르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다 폭발시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옳은 분이, 그 의인, 유일한 의인이 내 대신 그 뺨을 맞아 다른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심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으로 줬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걸 사랑으로 흘려. 이게 4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에 유일한 옳은 분인 그리스도 예수가 뺨을 맞으심으로 내가 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거기에 내가 무엇을 도왔으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찬송하는 이들이 그분의 하신 일을 칭찬하며 그걸 누리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여전히 법에 묶여 오히려 그분을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나에게 짐을 지우는 분으로 여전히 갖고 있는 그들이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